자, 이제 농지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전체 두 문제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숫자 등을 많이 묻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이용, 그다음에 이제 농지 보호자 묶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경자 유전의 원칙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농업인의 농지의 정의부터 보게 되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농지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제로 이용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목을 불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 영역을 가다 보면요, 그자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얘기를 할때 분리과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목장용지라고 하는 거 0.07%의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때 시험 지문 등에서 이제 주로 지목을 전답 과수원을 주로 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농지법에서의 농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답 과수원을 한정을 하지 않고요.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생 식물의 재배제로 이용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농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봐야겠고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농지가 아닌가. 지금 농지가 나왔으니까 농지가 아닌가. 두개 초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데 두 개만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간 정보법 공부하실 때 지목 얘기할 때 목장용지의 대표값이 바로 초지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풀밭이죠. 속기운 풀밭 등이 가리켜서 초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초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조경수를 심는 땅. 자, 이건 수목을 재배하는 거니까 농지로 봐야 돼요. 근데 자기 앞마당에다가 동백나무 한 그루 심어두는 거, 요건 어떻다? 조경 목적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하여튼 작년에 농지 나왔으니까 농지 아닌 것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 농업인 자 일단은 수치를 분석하면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바로 농지. 그다음 부지 면적이 1,000 이상이 전제가 되는 거죠. 비교해서 고정식 온실 등 시설 영농을 하는 경우는요,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그냥 노지 재배라고 그러나요? 1,000 이상이 되면 어떻다?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하게 되면 얼마? 33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일에 120일, 그 뒤에 가서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뭐 대가축 2두, 부충가축 12, 가금 뭐 어자 이런 게 나오는데 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연간 판매 120만 원, 120회 때이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서 자, 정리하게 되면 꼭 외워야 될 것이, 지금 이제 부지면적 기준 1,000 이상이면 무조건 농업인, 나중에 1,000 미만 하게 되면 주말 체험용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했다 그러면 시설 영농을 하는 경우 330 이상, 노동일에서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그리고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인에 관한 정의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농업법인요, 자 하나가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또 하나가 농업회사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숫자 외우셔야 돼. 바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 이걸 우리가 이런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 농지법은요, 뭐 따로 얘기를 안 하면 다 3돌림이에요. 3자 돌림이에요. 3분의 1, 3년, 3개월. 이게 대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3자 아닌 것들이 따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은 요건을 충족했다. 요것도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의 배제 특례라고 해서 원래 지금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공적 주체의 경우는요, 자,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해서 거기 이제 국가와 지자체와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가 문제가 될 거예요. 해서 자,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공적 주체가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방공사하고요,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적 주체가 아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서 자, 법 6개 중에서 5개 법에서는 바로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항상 공적 주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라고요? 바로 이 농지법에서 농사 짓는 것은 한국 농어촌공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혹은 또 뭐죠? 토지주택공사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는 공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따로 이제 기억한다면 거기에 농지 전용 협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인은요, 허가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뭐가 된다? 공적 주체다라는 의미가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거나 지자체장 이렇게 예시를 하게 되는데, 해서 자, 공적 주체에서 외울 게 국가 지자체 포함된다. 농지 전용 협의 포함된다. 그러나 토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사인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상속과 8년 이상 이농, 주말 체험용 농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자,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네, 농어촌공사, 농지 전용 협의는 협의 등에 있어서는 규모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사인은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얼마? 1만까지는 그냥 소유할 수 있고요. 1만을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가 이농하는 자 나와 있죠. 이 사람도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 넘어서는 부분 어떠?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예외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 정도 해서 숫자 1만 물어봤던 거 이미 1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가로넣기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서 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물론 세대원 전부 면적을 합산합니다. 해서 비교할 것이 1천 이상이 되게 되면은 1천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 1천 이상은 물어보고 있다. 농업인으로 봤었고 1천 미만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주말 체험 영농. 자, 소유상환의 특례 얘기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요, 원래 상속받았습니다. 또는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가 이농을 하고자 합니다.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자 각각 넘어서는 부분을 한국 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부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출제는 안 됐고요. 그저 1만 그리고 1천 정도. 특히 1천 이상이 되면 뭐가 되고 농업인이 되고 1천 미만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주말 체험용농. 숫자 물어보는 문제. 이게 이제 농지법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기본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양이 많아요. 두 문제밖에 구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들 이렇게 묶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출제 경향이요, 최근에 들어와서 주택법 들어와서도 숫자 묻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주제. 자, 이것도 이제 한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해서 자, 요 얘기를 하려면 그 얘기부터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예요. 자, 지난번 대선이 있었고요. 또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방 선거 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지 실질적으로 투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거. 농지는 누구만이 취득할 수 있다? 농업인만이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뭐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농업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뭐가 된다? 이게 시군면장이 발급을 하게 되는데, 시군면장이 발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농취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서 거기 농취증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경우 할 텐데, 요거는 사실 공법의 영역을 생각하면 사실은 주말 체험용농하고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만 사실 외우면 돼요. 자, 해서 일단은
앞에서 우리 농지자 주말 체험용농 이 목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 농취증을 발급받아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농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적인 주체는 협의를 한다. 사인은 원칙적으로 허가, 일정한 경우에 신고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 적용 허가는 신고라고 하는 것도 소위 농지 이런 것을 받은 토지도 농취증을 요한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등기법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농취증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개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어떻다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고요? 이들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 자, 공적인 주체면 어떻다? 공적인 주체면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시험에는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경우를 구별을 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면 아까 주말 체험용농하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만 외우면 되는데 개념을 정리하면 타인의 농지가 아니라 자기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이제 이 내용은 어디서?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전략 총론할 때이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좀 정리하면 농취증이 불필요한 경우, 거기 이제 1번, 2번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3번 농지전용 협의 나와 있죠. 이미 공부하셨잖아. 얘들은 다 뭐야? 공적 주체니까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공적 주체는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 예시로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지 전용 협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사인 관련해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 허가나 신고의 경우는 어떻게 해라?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자, 이게 사인임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농지전용 협의, 국가지자체, 농어촌공사는 바로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자기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용은 뭐 그렇다. 수용도 이제 공적인 주체인데 거의 구성을 안 되고 있고요. 자, 농업법인의 합병 나와 있죠. 두집 살림, 하나의 집으로 살림을 합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요거 민법 245조 1항에서 공부했던 주제일 겁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 바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민법 187조 얘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얘기할 때 법률 규정에 따른 민법에서 245조 1항이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법에서 등기를 하라고 했던 개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지금요,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뭐야? 자, 소유권 취득 시기 언제입니까? 20년 지났을 때입니까? 점유한 때입니까? 했을 때 당연히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내가 지분 가지고 있어. 토지 분할해서 이걸 나눠서 갖는다고요. 이때는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이, 자, 거기, 자, 뭐가 있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상속은 뭐야? 자, 아버지 거 내가 받아오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내거 내가 받아오는 겁니까? 내거 내가 받아오는 겁니다. 왜? 민법 187조에서 상속에 따른 경우, 어떻다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라고. 지금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유농지의 분할, 농업법인 합병, 상속,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시효 완성.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뉘앙스 요소가 뭐가 된다고요? 이런 경우, 내땅 내가 찾아온 것이니까 농지청을 요하지 않는다. 그 외에 나중에 등기법에서 필요한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그때 등기는요, 본등기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자, 가등기를 하게 되면 단순히 순위 보전적 효력만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할 때는 어떠? 이때는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등기법에서 한번 다뤄져요. 그런데 이건 뭐 그러다 치고 지금 공적 주체가 아닌 사인과 관련한 개념이 농지 전용 허가 신고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주말 체험용 농은 당연히 논리 구조가 뭐야? 남의 땅에다 하는 거죠. 내 땅에다 농사 짓는 것은 삽질이죠. 그래서 남의 땅 가서 농사 짓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다? 바로 주말 체험 용역 목적일 때도 농취증을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요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말 체험 용역,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농취증을 요한다. 그러나 나머지 공적 주체와 관련한 개념이라든가 자기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 이제 공법 얘기만 할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등기법에서 똑같이 이게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땡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급 절차 등 해서 나머지 뭐 시국면제 하나 정도만 보겠습니다. 큰 이슈 되지 않아 있어. 하여튼 이 문제, 농취증 관련해서는 농취증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요것만 주구장창 출제를 하고 있고, 뭐 여기서 외우는 건 별개 문제로 또 등기법 똑같이 중복이 되니까 한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야겠죠. 자, 농지의 위용이라고 해서 교재 304페이지 위탁경영부터 한번 갖고 볼까요? 해서. 자, 이거 이제 이게 위탁경영이 있고요. 나중에 임대차 있고요. 몇개 있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게 되게 외우기 어려운데, 일단은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거,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에 전부터는 일부를 맡기는 걸 이걸 위탁경영. 사유 볼까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정리할 때 이렇게 갔어요. 질병 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제 어디 가는 거죠? 어디를 가는 거야? 가는 거. 자, 이게 용어를 좀 정하기 애매한데, 저는 이제 질병 등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크게 취약 등이라고 하는 걸로 개념을 정리해. 여기서 오늘 외우셔야 돼. 이게 지금 위탁경영, 그다음에 나중에 3년 미만 동안 뭘할수 있는 경우, 임대차를 할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예요. 해서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병역법에 의해 따라서 징집 소집되는 경우 나와 있죠? 그죠? 자, 징집 된다. 이거 어디 가는 거죠? 어디 가는 거라고요? 군대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농지 위탁경영 가능하다.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이건 어디로 분류할 것 같아요? 죽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질병 등 관련해서 청산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면 거의 이걸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나와 있죠? 국외여행인데 얼마?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것도 어디 가는 거죠? 아, 그게 크게 얘기가 어디 가는 경우가 많이 아픈 경우 이렇게 간다고, 이런 경우에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나와 있죠? 질병 나와 있고, 자, 어디 가는 게 어디 있어? 취약 나와 있죠? 취약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직 취임 나와 있죠? 여의도 가는 거 있잖아요. 청와대 가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가는 거야? 공직 취임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나와 있죠? 숫자는 다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인해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 가는 거 나와 있네요. 교도소 나와 있죠? 해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 거의가 다 중복이 돼요. 해서 지금 이제 질병 등에서 이제 3월 이상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또음에 질병이란 표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산 이런 게, 청산이 특이한 거죠. 농업법인의 청산. 해서 농업법인 문 닫기 전에 하는 게 청산이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위탁경영 할수 있다. 어디 가는 경우 어디를 가? 군대를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여의도를 갑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그리고 또 하나가 교도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경우하고 또 하나가 질병 등. 자, 이렇게 해서 위탁경영 사유 봤고요. 임대차 사유는 지금 안볼 거고, 자, 임대차 계약을 보면 기본적으로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그럼 임대차 기간, 자, 원칙.
임대차를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이건 안 내요. 원칙이니까. 그럼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3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요구하는 이슈가 되는 거죠. 3년이라고 해서 앞에서 농지법은 다 뭐라고요? 3년 3개월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크게 가야 돼. 지금 3년 미만도 요 구조야. 질병 등 관련해서 아픈 경우하고요. 어디 가는 경우. 아픈 경우와 어디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제일 처음에 질병 나와 있죠? 질병 아프네요. 그 다음에 취약 어디 가네요? 학교 가네, 학교 가네. 그 다음에, 자, 징집, 군대 가네, 군대. 자, 군대 가는 경우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위원 공지침, 여의도 가네, 여의도 가는 경우. 그 다음에, 교도소 가는 경우, 바빠요. 교도소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법인 청산. 청산은 뭐라고 했어요? 아픈 경우, 아픈 경우. 곧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고요. 해서 요렇게,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다? 원래 지금 농지 임대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 몇 년? 3년 미만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임대인이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일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2년만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온다고 치고, 2년만 교도소를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임대차 기간 몇 년으로, 자,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위탁 경영 가능 사유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3년 미만으로 이걸 정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 잡으셔야 돼. 어디 가는 경우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질병 등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숫자는 공통적으로 3자가 많다는 것도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효력 보면. 자, 원래 이제 우리가 계약법 공부하실 때 임대차라고 하는 채권이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임차,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채권에 불과하죠. 그래서 원래 땅 주인 바뀌게 되면 바뀐 땅 주인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등기를 하게 되고 대항력을 갖추면 따로 이 뭐죠? 주장을 할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해서 어떻다고요? 그냥 따로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을 갖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3자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구 운면장에 확인받고요. 인도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효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뭐이 법에 정한 사항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큰 이슈 안 되고요. 작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 게 국공유농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런 각종 규정을 어떻다 다 배제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를 임대합니다. 그러면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 이런 일정한 사유가 없어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 좀 어려웠었고요. 하여튼 지금 어떻게 가자고요? 지금 분석할 때 크게 갈 때, 아픈 경우하고 어디 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농지 대리경자 놀리고 있는 농지 아깝습니다. 그랬을 때, 자, 시군 구청장에게가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 먼저. 기간 3년이 3년 해서 앞에서 모르면 잘 뭐라고요? 3년 3개월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대리 경작에서 토지 사용료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까지 해서 요 숫자 물어보는 문제 해서 이게 농지법이 자꾸 괄호열기 문제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농지 처분 의무의 발생 등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농지 처분 의무가 쫙 나와 있는, 처분 의무 발생 사유가 나와 있는데 출제하는 포인트는요. 처분 의무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첫 번째 항목에 소유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농지를 이용하지 않아서 처분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사연 또 분석해 볼까요? 보니까 징집 나와 있죠? 징집 나와 있죠?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는 어떻다? 농지 이용하지 않아서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질병, 취약 나와 있죠? 질병 어디 있어? 많이 아픈 경우, 취약 어디 가는 경우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나와 있죠? 해서 지금 이걸 다 개별적인 사유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강 뉘앙스가 뭐라고요? 자, 이렇게 많이 아프거나 혹은 어디 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어디 가거나 만약 아픈 경우에는 농지의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처분 명령 등 관련해서 뭐큰 이슈 안 되고, 자, 한 페이지 넘기면 매수청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지를, 자, 처분 의무가 발생했고요. 자, 이 사람이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처분 명령 내릴 수 있고요. 이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공시지가. 뒤에서 한번 공부할 텐데, 농업진흥청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감정가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시지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지금 농지를 처분해라라고 했는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두 가지죠. 자, 부과금의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매년 1회라고 하는 숫자에서. 자, 지난번 시험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키워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 물어볼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까 토지자, 대리 경작에서 토지 사용료는 100분의 1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이라고 해서 하여튼 농지법 숫자 많이 묶고 있다는 거. 그리고 3 시리즈가 많은데 3이 아닌 것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실 것. 자, 요 주제랑 같이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거기서 이행강제금 여기 한번 나옵니다. 해서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하지 않았다. 방치하게 되면 100분의 10. 그 다음에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은 얼마? 100분의 5라고 하는, 바로 100분의 5까지. 이게 소위 뭐가 되냐면은, 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본질은 그거였었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걸 출제 포인트로 삼았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소위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숫자예요. 100분의 20, 1년에 1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넘어가세요. 이제 16강인가요? 농지 보전이라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이 농지 보전이라고 하는 거, 자, 요즘에는 좀 출제가 더딘데 어쨌든 크게 이제 두개 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의 보전이라고 했을 때두개 축. 그 중에 하나가 농업진흥지역제도예요. 농업진흥지역제도. 그리고 하나가 바로 농지의 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전용. 그게 두개 축이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옛날 문제와 요즘 문제가 좀 달라지는 영역인데 출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일단 농업진흥지역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시 도지사. 지난번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요거 한번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은 뭐예요? 특별시의 녹지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앞에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딱두 가지야. 특별시의 녹지 지역 포함한다라고 틀리게 뽑거나 광역시의 녹지 지역 제외 이렇게 내거나 단순히 얘기해서 이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시골에다 지정을 할수 있다. 나머지 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외울 것이 농업진흥지역의 구분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서 자,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농지가 이만큼이다. 그럴 때 노른자위가 되는 땅을 바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옆에서 서포트 도와주는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뭐하고 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 해서 진흥구역하고 뭐하고 보호구역.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뒤져요.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지역이다.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옳게 될수 없고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것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의 다시 농업보호구역이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해서 이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물길 용선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주어가 뭐라고요? 농업보호구역이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라고 하는 거. 다시요. 자, 보호구역은 그나마 시험에 내릴 수 있는데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여기까지가 던져주는 질문. 첫 번째, 지정권자, 시, 도지사, 지정 대상자, 특별시의 녹지적 제외한다. 그리고 어려운 게, 이 지능 지역은 지능 구역과 보호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업 보호 구역은 뭐라고요? 지능 구역의 용선 확보. 해서 시험 질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옳게 낼게. 농업 보호 구역은 지능 구역의 용선 확보. 오른편 틀리게 되면, 농업 지능 구역은 보호 구역의 용선 확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해서 농업 지능 구역이란 말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건 뭐라고요? 농업 보호 구역은 농업 지능 구역의 용선 확보.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 그래서 네 개가 줄줄 나와야 돼. 첫 번째 시, 도지사, 특별시의 녹지적 제외한다. 그 다음에 지금 구분하면 지능 구역, 보호 구역 구분되는데, 실제 포인트는 농업 보호 구역은 지능 구역의 용선 확보. 요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매수청구 얘기까지 가볼까요? 자, 농지를, 자,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매수청구의 경우 공시지가라는 개념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열심히 짓던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어촌농사에 매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열심히 농사 지은 당신 이제 떠나라 해서 감정가라고 해서 매수청구 두개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불법적 농지를 소유했던 사람은 공시지가, 열심히 농사 지었던 분은 뭐라고요? 감정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지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농업지능지역 다시 앞에 본 것처럼 뭐라고요? 농업지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하시다. 자, 시험 문제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서 출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래 법조문을 다 나열하게 되면 농업지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 A4용지 한 4페이지 됩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 A4용지 또 4페이지 됩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로 끝내봐야 돼. 지금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에서, 자, 우리 농지법, 우리 시험은요, 어디에서? 농지법, 법조문 내에서만 출제가 되거든요. 해서 농업진흥구역에는 무조건 다 뭐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험 지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무조건 다 오른편이야. 틀리게 되면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없다. 이게 통쳐서 나온다고요. 또 농업보호구역도 뭐라고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편,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틀린편, 묶어서 가지. 아주 심플한 부분. 옛날에 16개, 17대 할 때는 숫자 물어본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다 바뀌어서, 지금 농지법 영역에서 문제 구성할 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 범주, 옳은 건 틀린 건 이렇게 문제를 내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다 뭐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은, 자, 건축법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죠. 건축법에 가서 보게 되면 바닥면적이라는 개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들만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간에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 돼야 되고, 다만 그중에서 다락하고요, 그다음에 노대라고 하는 것은 좀 경우의 수를 따지긴 해야 된다. 해서 원래 노대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만약 1.5m 넘어서게 되는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다락은 기본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 다락이 층고의 정의, 자,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는 얼마? 1.8m. 그래서 시험에 뜨는 건 경사진 형태를 주로 내요. 그래서 만약에 다락 층고가 2m다, 그러면 이건 다락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론적으로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대로 가는 건데, 다시 자, 우리 건축법에서 무조건 다 뭐라고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자,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만 규정을 해놓고 있다. 해서 이거 퉁치고 가야 된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농업 지금 이제 지능지역에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지능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특별시에 녹지적 지정할 수 없다. 농업보호구역은 지능구역의 용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지능구역의 용선 확보 기본 정의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지능구역에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 뭘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항해전을 외운다는 것은 학원 강사 15년, 20년에도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수험생은 당연히 못 외우고, 요즘에 출제 트렌드가 다행스럽게 이러이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이러이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틀림표 이렇게 심플하게 답을 뽑아주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만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 뭐 날로 먹을 수 있는 부분 되겠고요. 마지막 주제가 농재 전용이라는 주제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하셨어요. 자, 농지를 전용하려면요, 기본 뼈대 잡으셔야 돼. 자, 농지를 전용을 어떻게 해라?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인에 있어서, 농업 일반 사인에 있어서, 자, 사안이 좀 경미하면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편 농지를 조정할 때 개인은 이렇게 허가나 신고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자, 공적인 주체에 있어서는 어떻다? 협의하면 어떻다? 자, 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뼈대를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 전용 신고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 개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농지 전용 협의다라면 바로 공적인 주체다. 그래서 앞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에 예외할 때 국가, 지자체, 농어촌 공사 외 농지 전용 협의를 특한 토지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게 규모 제한 없이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답을 좀 정리하면요. 자, 농지 전용 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이제 교재 내용 중에서 볼것 중에 하나가 허가의 대상의 제외라고 해서 거기 여러분 자료는 4번 지문인가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냐고. 자, 또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나와 있죠. 원래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꾸려면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산림이었어, 임야였어. 근데 거기다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이 경작물을 했다 해서 농지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걸 다시 산림으로 되돌리려고 할 때, 이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따로 허가가 필요가 없다. 요 하나만 좀 특이한 것이고요. 거기서 답이 되는 거, 농지 전용 허가의 의무적 취소에서, 자, 명령 위반하면, 명령,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일단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두 번이나 답이 됐던 지문이지에서, 자, 위반하면 어떻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게 너무 법조문이 길어서 외우기 힘들어요. 외울 게 뭐라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취소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이제 조치 명령 위반했을 때 허가를,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는다고 아주 유치하게 뽑는 거예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답만 가자고요. 농지 전용 허가 챕터에서 이거 농림축산식품부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자, 이때 뭐라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두 번이나 최근 한 5년 사이에 답을 뽑았던 주제가 취소하여야 한다. 요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자, 아까 협의 얘기부터 먼저 나와 있나요? 협의 얘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공적인 주체가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뉘앙스. 그래서 공적인 주체는 따로 허가를 받을 게 아니라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논리 구조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해서, 자, 볼까요? 법조문에는 농지를 전용하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다음에 시설 이제 쭉 깔아요. 쭉 깔고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 출제 포인트는 이런 식이야. 자,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이러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을 하고자 한다. 그럼 뭐라고요? 100% 신고입니다. 100% 신고예요. 왜? 법에서는 신고 항목만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어떤 허가는 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고 항목이 협의 항목이 아니면은 그때 어떻다? 허가를 받는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 다시요. 우리 앞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만 정확하게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농업보호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무조건 가야 하듯이 바로 똑같이 이러이러한 시설의 전용을 위해서는 전용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게 오른편. 틀리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시설의 전용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림편.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옛날에는 농지 전용 신고의 범주 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요? 디테일한 문제 요즘에 안 내고 있고요.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다 뭐라고요? 농지 전용 신고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욕심을 부린다면 농지 전용 신고 옛날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해서 이 농지 전용 신고
신구 항목 중에서 어, 경, 목, 창. 보면 머리 따는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목욕장, 뭐 창고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전용 신고로서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억양 목장을 뒤집어 엎어서 농업주택 목적으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 뭐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660 이하라는 전제에서 전용 신고로서 농업주택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떴었는데 그건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일단은 뭐라고요? 경목창은 전용 신고로서 규모 제한 없이 전용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노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농지를 이빨 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신고로서 전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욕장을 또 창고를 자 그 다음에 경로당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때는 규모 제한 없이 전용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옛날 문제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린편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뭐라고요? 전용 신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거기 이제 경우수를 쭉 깔아놨는데 그걸 외워봤자 외워지지도 않고 그냥 퉁을 치셔야 돼. 무조건 농지법에서는 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만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요? 어떤 시설이 됐든 간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뭐라고요? 전용 신고 항목이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마지막 주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네요. 농지 보전 부담금. 자, 큰 뼈를 보셔야 돼. 지금 농지를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한다는 것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꾼 것을 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면요. 이때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면 어떻다고요? 보전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뭘 했을 때? 전용을 했을 때. 그래서 전용 허가든 전용 협의든 전용 신고든 뭐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도 무조건 전용을 하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이 아닌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미리 결론 외우고 들어가시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자, 농지의 타 용도. 자, 포인트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항상 시험 문제 포인트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법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를 쫙 나열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외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시험에는 뭐라고 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보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다 외우셔야 된다고. 무엇이 타용도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주된 출제 포인트가 농지 보전 부담금 내냐 내지 않느냐 가지고 쟁점 삼고 있고요. 그 외에 가산금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죠. 이 가산금은 우리 부동산 세법 영역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연체료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100분의 3인가요? 해서 숫자 한번 물어보는 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제에서는 앞에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단어하고요. 가산금이라는 단어를 물어봤던 괄호 넣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이행 강제금 100분의 20, 가산금 뭐라고요? 100분의 3이라고 하는 거, 요 숫자 묻는 게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까지 정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 강의라고 하는 과정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